희망은 괴로움이라는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.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살수 없으며 괴로움이 필요하다. 이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.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이라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. 몽테뉴 사색의 광장에서.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하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을 하든 어김없이 고통과 시련이 따라옵니다.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. 큰 희망 앞에는 더큰 장벽이 있습니다.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